상을 드립니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9시 20분 좀 늦었는데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께서 지금 상을 세 가지 상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뭐 좋은 네, 어떤 상인지 없습니다. 소장님도 일어나서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필요하시면 뭐 이런. 아 예, 아니 네. 제가 필요하면 전신보다는 이렇게 좀 앉아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스탠딩을 해주시고. 네. 네. 저희들이 이게 강점입니다. 아 예, 네. 나중에 여기다 한번 띄워놓고 한번 해야겠네요. 아, 예. 안 띄워달라면 그냥 띄워줘요. 첫 번째 상부터 누군가요? 첫 번째 상. 네, 준비 에, 감독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잼 유튜버상 원희룡 장관입니다. 또 하필 사진이 좀 참 저렇게 좀 탐욕스럽게 나온 사진이네요. 유튜버님이 안 좋아하니까 저런 사진을 골랐겠지. 아, 네. 장관인데 그래도. 네, 와. 얼굴에 이런 게 다 어쨌든 본인의 이런 살아온 게 드러나죠, 아, 보통은. 네. 맞아요. 예. 아유, 정확히 보시네. 대통령 선거 기간이 이상해졌어. 맞아요. 그렇게 요즘은 아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요새 조금 더. 거짓말하고 이상... 막 그러니까. 맞아요. 억지 부리부리가 네. 이상해지는 거지. 예. 그 대선 때 이른바 이제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해가지고 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유튜버를 꿈꿨었던 원희룡 장관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본인이 다시 유튜버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1만 조회수 정도만 기록을 해서 이거 나보다 작네. 유용한 생활 좀 또 작고. 아유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노잼 영혼 게임이 안 되고. 예. 그래서 노잼 유튜버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셔야죠. 왜 네. 노잼이 됐는지.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는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치사하게 공격들을 많이 했죠.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해서 사실 그 내용 안에 틀린 얘기도 분명히 많았고 뭐 그 빗길에서 무슨 이렇게 서류를 갑자기 주셨다고 막 해서 되게 황당한 일들도 많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상대 진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조회수가 많이 기록이 됐었죠. 부인하고 뭐 있지 않았었어요? 부인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그 김혜경 여사한테 뭐 약간 뭐 정신이 왔다. 예, 예, 그런데 그걸 뭐 약간 뭐 사이코 변신이 이런 등등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정신과 의사가. 예, 그런 얘기해서 아마 고소고발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는 거 네. 저쪽은 다 무혐의야. 예. 이쪽은 경찰 수사 받고. 맞습니다. 예. 압수수색하고 맨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낮은 거는 이제 본인이 일단 장관은 공무 신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 홍보를 네. 막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색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정책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유튜버도 있는데 본인이 또 원희룡 TV라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한 홍보를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정책 홍보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100만에서 1만 됐다라는 것이. 네. 뭐 영향력 뚝 떨어진 거죠. 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보수층들이 많이 볼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존재감이 이제 좀 뚝 떨어졌다고 저는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정관을 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다른 분이 계속 스타가 되고 계시죠. 한동훈이 스타 정관. 네. 맞습니다. 딱 대들고 말이야. 네. 이렇게 앉고 막. 국민 무시하고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오만 방지하고 말이지. 맞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주로 이렇게 하죠. 네. 이제 그 레퍼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존재감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죠. 좀 나가서 국회 상임위 나가서 좀 덤비지 원희룡 장관님 말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올라가. 그래도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용기를 다시 내야지 대선 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냥 네.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예. 이재명 잡기 뭐 네. 뭐라 그랬지 그때 아 기억이 안 나. 대장동 1타로 뭐 그 1타 강사 아, 그걸로 지금 장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장관 됐죠. 장관 된 거지 그걸로. 네. 그 전에는 원희룡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뭔가 민주적인 사람 같다 뭐 해갖고 잠깐 그걸로 위장 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마치 말이야 민주화 운동 했었다 옛날에. 그리고 뭐 중립적인 것
근데 대선 때 완전히 대장동 일타 강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래 너 그래 열심히 한다. 네. 그래갖고 장관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 게다가 그 사람이 무슨 국토교통부 전문성이 없는데 뭘 알아 도대체? 대장동으로 일타 강사로 해서 대장동의 전문성이 있구나. 네, 대장동 일타 강사로 해서 그것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는 내용도 사실상 공약을 뒤집어 버렸죠. 이것도 지금 1기 신도시 부동산 네. 가격이 질 떨어지고 있다는 맞아요. 거지. 분당, 일산, 뭐 평촌 이런 동네가 있는데요. 속았지 뭐. 네, 완전 속았죠. 그쪽에 표 많이 나갔는데. 네. 예. 그래서 2024년으로 이제 이걸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2024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이게 로드맵이 쭉 마련이 돼야지 왜 2024년에 그때 수립을 합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수립을 하고 나면 최소한 뭐 2주라던가 이런 거 등등을 하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보통 네. 신도시 재정비는. 그러면은 본인의 정권 안에 안 하겠다는 건데 근데 대선 때는 사실 그걸로 표를 먹지 않았습니까? 분당 주민들 많이 찍었죠. 네. 근데 다시 24년을 이야기하는 건 24년에 그걸 짠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2024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총선을 의도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지금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총선이 또 중간 평가 지점이어서 네. 그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의도를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김은영님이 원희룡 집합과 조사하자고 댓글에 올리셨는데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뭐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국토교통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뿐만 아니라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관계 지자체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했죠. 이거 빨리 정립하고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원희룡 장관이 매우 불쾌해 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국회에다가. 뭐 뉴스에도 안 나오죠, 사실. 아, 그래요? 예, 찾아보니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네. 물론 좀 배우시고 네. 이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예요. 대장동 일타 강사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네? 사실 우리가 상 드렸잖아요. 네. 부처장님 상 드렸으니까 상 받아 먹고서 제대로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는 장관직 걸고 윤 대통령한테 1기 신도시 정비를 장관직 걸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건 사실 공약의 이제 뒷걸음질이니까 장관직 걸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왜 공약 안 지키냐 빨리 지키라라고 하기를 더 권해드립니다. 아, 장관직 건다는 얘기로 임수장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하겠지. 그럴지도 모르죠. 자, 두 번째 상 들어갈까요? 두 번째 네. 상. 네, 두 번째 상 우리 준비 이제 원희룡 장관은 없애고요. 네, 다 여기 있어요. 누구야 이 사람이? 네, 노스트라다무스상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준석을 예언가로 보시네, 소장님은.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 박근혜 탄핵 국면 그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사진이 또 보니까 인상들이 국민의힘 분들은 이렇게 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원희룡 그 장관 얼굴이랑 좀 느낌이 약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이렇게 행복하게 안 나오고 남한테 거짓말 잘하고 남한테 욕 많이 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면 얼굴이 이상이 비슷해지게 거.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야, 네. 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과 네. 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달라요. 예, 맞습니다. 권력 투쟁하고 맨날 그냥.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그 뭐 그냥 검찰 특수검찰하고 했을 때보다 인상이 정말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예.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래도 약간 뭔가 좀 조금 약간 순진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요. 표정이. 근데 지금은 얼굴에서 네 지금은 볼 때 얼굴 볼 때마다 매일 인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분노에 차 있는 느낌. 이렇게 국민한테 분노하는 국민이 됐든 전 정권이 됐든 네, 왜 이렇게 난 잘하고 있는데 난 제왕인데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지지를 안 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분노가 뭐 얼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리하게 보시네 소장님. 계속 그 얼굴을 보니까 괴롭습니다만. 저거 혹시 네. 명리학이나 그거 하신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전혀 뭐 하신 전혀 저 천주교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예.
네. 자, 이준석 얘기 좀 하죠. 네, 그래서 왜 노스트라다무스가 상황을 좋으셨어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탄핵 국면 그 이상의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탄핵이라 하면 사실 우리 국민에게는 좀 아픈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저희가 그 현 대통령을 어쨌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예. 광화문 나가야 돼? 또 정말 촛불 들어야 돼? 모든 힘을 다해서 했던 그런 사실인데 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이 비선실세라고 해서 네. 뭐 인사 개입하고 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했던 분을 행정관으로 앉혔고 여러 가지가 기억이 이제 우리가 점점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설문 고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저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다 놀랐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뭔가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사적 채용, 뭐 사사로운 건들, 뭐 이렇게 비선 실세의 개입으로 정황되는 것들이 네. 매일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한지도 모르게 우리도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골몸을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임수장께서는 네. 이준석의 예언 중에서 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많이 대선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고 입당하니만 했었을 때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날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예언대로 됐습니다. 지금 지구를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디든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이제 잠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예언을 한 거는 맞죠. 떠난 거네. 네네. 국민의힘이든 이걸 꺼내든 맞을 것 같은 거. 또 기억이 안철수 대표는 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표가 입당하려고 했었을 때 그 입당을 약간 이렇게 약간 간을 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갔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요쯤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도둑 입당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대표가 모르게 모르게 도둑 입당을 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매우 불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입당을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그 갈등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상 예언이 들어맞은 거죠. 예. 아, 그래도 맞았네. 네, 맞은 거죠. 보복하고 있잖아, 지금. 네,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준석이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절대자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 신군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맞겠네, 그럼. 그것도 맞죠. 절대자가 되겠네, 절대자로. 절대자 되면 안 될 텐데. 지금보다 더 절대자가 되면 우리 국민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집회 안 나가세요? 내일 나갑니다. 네. 네. 왜 나가는지 아시죠? 예. 저희에서 열심히 제가 17일반 돕기 위해서 저도 내일 집회를 나갑니다.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신군부다. 신군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준석의 예언. 예.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요는 또 어젠가요는 지금 비선 개입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지금 정보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듣는 얘기가 많이 있겠죠. 네.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어쨌든 대선을 이렇게 전두 지휘에서 지금은 전 대표라고 하죠.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가 됐기 때문에 아니죠. 대표직을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그때는 다시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뉴스에도 다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 저는 뉴스가 틀린 것 같아요. 전 대표라고. 법원에 그걸 걸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해야지 뉴스에서는 그냥 비대위원장 됐다 그래서 대표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이제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대표 체제가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네. 이준석은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이준석은 전했지. 이준석은 하지 마, 이거 아니다, 취소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결론이 나야지. 윤핵관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준석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다고 하죠. 이준석 대표 말로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은 누군가요? 마스크 쓰신 분이네. 네. 이준석 대표. 오. 예.
진짜 인사 아쉽는 것 같아요. 여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 위에 계신 분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재산도 더 많고 훨씬 많아요. 네. 재산 공개됐는데 거의 다 이제 김건희 씨죠, 재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봉사 대상입니다. 저 김건희 여사. 아, 봉사. 아, 이번에 간 거. 네.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제 작업복 차림과 마스크를 쓰고 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봉사를 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봤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봉사 대상을 드립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아니 비공개로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다 사진도 찍히고 다? 응? 사진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정숙 여사가 봉사를 했었을 때는 정말 비공개로 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행원 딱 몇 명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싹 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해 현장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식하는 걸로 했는데 배식했을 때 어느 분이 많이 본 분인데 해서 주민이 어머 김정숙 여사 아니에요라고 주민이 실제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럼 보통 비공개에 갔을 때는 저희가 언론이나 언론 쪽에 배포를 한다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냥 정말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비공개에서 이제 주민이 발견하거나 뭐 그런 경우 말고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소셜 미디어에다 올립니다.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알려지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봉사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짜고 고돌려라. 그래서 보스톤 친 거지 완전히. 나는 비공개 그래 공개해라.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럼 차라리 공개로 가서 하시지. 글쎄 말이야. 뭘 저 비공개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진은 다 나와. 그렇죠. 근데 다 이 봉사 활동 간 사진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 그래요? 예, 이 말한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간 건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죠. 예리하시네요, 우리 임사. 네, 사진조차 안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또 궁금한 게 이게 뭐 수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갔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갔었다 비공개로 갔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미담화 하려고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무리 비공개라도 이렇게 경호의 인력이 일정 부분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기록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 경호처 기록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갔다고 공개를 해도 돼요. 이제 이미 알려졌으면. 근데 이제 자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비공개라 하게 되면 네. 미담이 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요. 뭘 굳이 미담으로 합니까? 그냥 대놓고 하시지. 봉사 그 자체가 중요한 거. 그렇죠. 봉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공개하지 마시고요. 비공개로 꼭 하세요. 네. 그러면 이게 미담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네. 비공개 봉사 몇 회. 근데 이분들의 DNA가 미공개인 거를 공개하고 싶어하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수해 현장에서 가서 뭐 비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도 사실상 봉사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 봉사했어요라고 알리려고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라고 주장하는 이 봉사도 굳이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 김건희 씨 얘기 나왔으니까 두 가지 공수처에서 네. 대통령 사적 채용 논란 이거를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장 김지족 차장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다가 네. 감사원 감사받는데 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조용히 정말 용기를 크게 내셨으면 좋겠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너무 지극히 자기 직을 걸어야 되는데 할까? 직이고 목숨을 다 걸고 하셔야죠.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히 공수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 안 한 게 사실 비정상적이고 지금의 뉴스가 정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놀라운 뉴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참 개탄스럽죠. 이미 이제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무혐의 랑 뭐 증거 없음 처리가 돼서 또 불송치가 전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게 김진욱 처장이 네. 한다에 한 표입니까? 안 한다에 한 표입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다가 말겠죠. 하다가 말 것 같아. 흉내다가 흉내만 내다가 말지 않을까 싶습니다. 흉내만 내다 만다가 한 표. 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공수처의 처장을 좀 잘 임명했어야 되는데. 아, 뭐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과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었던, 왜냐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뭐 내가 돋보이려고 허위 경력했다고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그게 증거 없고 혐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이제 불행한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를 상처를 덮게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곪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사든 뭐든 받아야 이게 다음부터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건데 자꾸 감출수록 저는 고름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가 100일을 보면서 다 결론이 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건가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또 그런 사람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통화에서도 내가 권력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입건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하세요. 지금 네. 뭐 어딥니까? 그 시민 언론 압수수색 어제 들어갔었죠? 네, 줄리 의혹 보도한 곳인데 예전에 구 열린 공감 TV인데 이게 좀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쪽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거탐사가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전형적인 이제 언론 탄압이고 이게 그 이거를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네. 이미 방송 보도로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걸 공개를 뭐 더 뒤져야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마 다른 게 혹시나 더 있을까 봐 압수수색한 것이 네. 아니냐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딱 걸리니까 왜 압수수색했다고 보세요? 소장님께서 왜 경찰이 갑자기 경찰에 다 나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기자들이라. 네, 네, 네. 왜 갑자기 압수수색? 뭐 얻을 것도 없는 것 같다. 다른 언론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의혹 제기조차 하지 말아라라는 일종의 경고죠. 이거는 서울의 우리 소리도 좀 압수수색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들어올 때 경찰이 있었나요 밖에? 아니요. 감히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아, 네. 뭐 둘이 잡힌 것도 없고. 아, 뭐 오늘 와라, 오라 그래. 네. 다 보여줄게, 그냥. 네. 그렇죠. 사실 다 공개되고 방송에 나와 있는 걸 굳이 압수수색을 하든지. 지금 이수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서울의 소리를 걱정한다는 게 뭐냐. 네. 결국은 그 더 탐사를 압수수색한 효과야. 이거. 맞습니다. 네. 다른 유튜버들, 야, 우리도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네. 또 고소고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걸 노린 거죠, 사실상. 네. 일부러 더 세게. 아, 임 수장님이 딱 말씀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다른 얘기 또 하실 거 준비하신 거 중에서 제가 놓친 얘기 있으면은 네. 이게 봉사 대상 이거는 비공개 봉사 대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봉사 대상이 아니라 비공개 봉사 대상. 비공개 봉사인 것 같은 대상. 봉사도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다. 네. 이 새로운 사실을 우리 김건희 씨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뭐 상 주셨는데 뭐. 제가 좀 좋은 상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계속 좋은 상이 드릴 수가 없는 이준석, 이런 상황이네요. 이준석 대표한테는 좋은 상 주신 것 같아요. 예언가 상 줬습니다. 네. 오, 엄청난 상입니다. 이게 노스타드모스. 근데 불행한 건 이준석 대표가 본인 미래를 가장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아, 본인의 미래. 아. 앞으로 다가올 본인의 미래를. 정치인은 본인의 미래는 네. 국민이 결정하게 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껴있는 말은 또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상을 좀 잘 주세요, 좀.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기를 상 기대합니다. 상 받고 나쁘겠어. 네, 직접 가서 좀 주고 싶기도 하네요, 어떨 때는. 네, 아, 그 전에 누구죠? 저 누구 권익위원장 상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권익위원장님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게 여전히 굳세게 버티고 계십니다. 네, 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네.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아, 진짜. 예, 저도 잘 아는데 뭐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요. 예, 예. 그 이걸 보시고 나서 문자로 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아, 구세여라 금순한 상에 대해서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또 임세용 소장님께서 상까지 세 분한테 주시고 상 준 사람들은요, 상 받은 사람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봉신의 여론조사, 여론 진검 청구, 윤핵관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여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박상면 방사하고 같이 저희가 나눈 토크가 있었죠. 아, 감사원 진짜. 이 감사원은 진짜 뭡니까? 세상에 이런 감사원이 있었는지 진짜 의심이 갑니다. 예. 거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 이 나라의 기강, 국가 운영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아, 진짜 걱정됩니다. 이게 나란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촛불 대행진에 나가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시간 안 되신 분들은 또 생중계가 되니까 생중계를 통해 갖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자, 오늘 저희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